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참그 9월 18일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정치계, 외교계, 경제계 그런 그 수행단을 꾸려가지고 그 성남에 있는 성남공항에서 그 대통령 전용 그 공군의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 평양으로 날아갔어요. 이제 평양의 그 공항 이름을 갑자기 또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평양 북쪽에 그 국제공항이 있대요.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왜 평양 북쪽에 공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공항이 서쪽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 공항이 막 오히려 서울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면 있어요. 하여간 우리는 뭐 특이해. 우리가 특이한 건지 아니면 북한이 특이한 건지 뭐 그건 알 길이 없지만. 근데 사실 그래. 대전 쪽도요. 그쪽은 공항이 청주에 있잖아요. 청주공항이 청주의 북쪽에 있거든요. 그 오창 쪽에.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알고 계시면 그냥 좋은 뭐 상식.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좀 기념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원래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 그 한국 가톨릭 그 순교성인 103위 103위 순교성인 그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컨텐츠를 해볼까 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이 시사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텐츠를 바꿨어요. 컨텐츠를 바꿨고 그래서 오늘은 평양의 역사를 준비를 했어요. 평양의 역사를 준비했고 이 한국 가톨릭 순교 성인과 관련된 그 컨텐츠는 일단은 이번 주 중에 한번 야외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번 주 중에 야외 방송하는 걸로 일단은 진행을 할 거예요. 야외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평양의 역사.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성, 지금 요 성은요, 옛날 평양성이에요. 안학궁이라는 옛날의 궁성이에요. 평양에 안학궁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양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도시의 역사 좀 오래된 곳이기도 해요. 좀 우리나라의 도시치고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평양은. 그래서 일단 평양의 위치, 북한의 광역행정구역이 평양 직할시가 있고요. 그리고 평양의 서쪽, 어떻게 보면 외항이라고 할수 있는 남포특별시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의 그 국경인 라선특별시가 있어요. 라선특별시는 옛날에 그 나진하고 선봉은 옛날에 운기라고 불렸던 그 지역이 그 행정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진 선봉을 통합을 했어요. 통합특별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특별시가 됐고 그리고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됐고 역시 금강산도 국제관광특별구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광역행정구역 중에서는 북한의 도시 중에서는 가장 최상의 그 행정단위라고 할수 있는 곳이 바로 평양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는 서울하고 같은 곳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또 따로 있죠. 그랬고, 일단은 개성은 또 특급시가 있어요. 광역행정구역에 속하진 않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평양은요, 현재 행정구역이 있는데, 우리 서울 같은 곳은 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평양은요, 구역이라고 불려요. 대동강, 대성, 동대원, 랑랑. 이 랑랑구역이 있는 곳 이유가 우리 한사군의 랑랑군 있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곳이고요. 역포, 용성, 만경대, 모란봉, 보통강, 사동, 삼석, 서성, 선교, 순안, 은정, 중구역, 그리고 평천, 형제산 등의 구역들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평양에 속한 군도 있어요. 강동군, 강남군. 대동강 기준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뭔가 평양이 북한의 중심에 있진 않아요. 북한에서 딱 정중앙 지역에 가려면 사실 개마고원 가야 돼요. 개마고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평양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원래 그런 쪽을 역사적으로 오래된 곳이 먼저 도시가 발달을 하잖아요. 신도시가 아니고서는. 그 이제 평양에 주석공인 금수산 태양공전인데, 현재는 뭐 김정은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평양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평양까지 왔던 개선문 같은 약간 그 거리 있잖아요. 그런 거리 쪽은요, 정말 깔끔한 계획도시 같이 보여요. 하지만 민간인들이 뭔가 쓸만한 건물들은 거기엔 다 배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상하게 막 깔끔한 길들이 있어요. 대로변은 전부 다 깔끔해. 그리고 옆 동네로 가면 아마 뭔가 숨겨놓은 그런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북한 쪽은 혁명의 수도라 주장은 하고 있지만, 북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참고로 북한 헌법은 1948년에 제정이 됐는데, 103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 즉 칼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정치체의 그런 정통성은 뭐 서울에 있다. 뭐 그거를 북한 스스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항은 그동안은 북한이 적화 통일을 전제한 조항으로 이 내용을 넣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니까 평양은요, 뭐 적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임시 수도를 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뭔가 임시 수도를 갈것 같았던 그런 구역이에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남북 분단 상황이 한국 전쟁 이후 계속 고착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만드는데, 사실상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확립을 했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평양을 혁명의 수도로 규정을 하게 돼요. 혁명의 수도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평양이 아무래도 고조선 역사하고 고구려 역사가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군릉하고 동명왕릉을요,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반도 정치체의 정통성은 북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평양에 있다. 약간 뭔가 선전성으로 만든 그런 무덤이에요. 사실 근데 동명왕릉, 사실
사실 동명왕릉은요 원래 원칙대로는 그 주몽은 졸본성에서 죽었거든요. 주몽은 졸본성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졸본성에서 그 죽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국내성으로 천도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약간 동명왕릉을 평양까지 이장을 했다는 거. 약간 그것부터도 약간 좀 글쎄요. 어느 시대 때 이장했는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 볼 바는 아가 없어요. 발굴을 못하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이나 뭐 발굴학자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평양에 못 가잖아요. 단군릉도 그래. 발굴만 할수 있으면 뭐 언제쯤에 뭐 이장이 됐는지 뭐 그런 거라도 어떻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발굴해서 그 출토된 그 유물들을 갖다가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그 약간 북한의 그런 정치 체제 정통성, 약간 이런 거를 목적으로 그 릉을 아마 그 완전히 개건, 완전히 그 개선해서 다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대만도요, 2000년도 중반까지는 대만의 헌법상 수도는 난징, 남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명목상 수도가 남경이고요. 근데 현재 중화 타이페이, 차이니즈 타이페이는 현재 실질적인 수도는 네, 타이페이죠. 그 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한자어로 대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거 이제 영어 약자는 CP죠. 대만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민당 정부가 아직도 명목상 수도가 난징이라는 주장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대만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좀 있는 거잖아. 뭐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북한은 한국전쟁 때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했다가 9월 28일에 그 서울을 다시 우리가 그 되찾잖아요. 그때까지 잠깐 그 먹어봤던 게 고작이죠. 그렇고요. 그 광복 당시의 평양의 행정구역은 275제곱킬로미터였어요. 현재는 1300제곱킬로미터고요. 그리고 인구는요, 그 2008년을 기준으로 325만 528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서울하고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근데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는 258만 1076명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도시 인구수가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부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인천이 많아요. 인천이 세 번째로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그 다음 네 번째가 대구예요.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이 제가 알기로 광주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대전일 거야. 그런데 행정구역이 2010년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뭐 넓이나 인구에 대해서는 약간 좀더 개편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엔간한 주요 기관들은 다 평양에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국토 개발, 균형 개발한다고, 뭐냐, 코레일은 대전역으로 가고, 한국도로공사는 김천으로 가고, 뭐 각종 기관들이 막 지방 곳곳으로 다 이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버드나무의 고장이라는 유경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요,
조선시대 때 평양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한 대상인들 있잖아요. 이 상인들을 유상이라 불렀다고 그래요. 버드나무의 그 상인들이라서 유상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그 황해도 이북 방언에는 두음법칙이 없기 때문에 문화어로 유경이라고 읽죠. 류경호텔 여기서 따온 거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서경이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리고 북한의 행정구역 책임자는 원래 시, 도, 군, 당 책임비서 직함이었는데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 이후 당 위원장을 직함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김정은도 국방위원장이라는 명칭에서 국무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죠. 그렇고, 참고로요, 평양은 서울에서의 거리가 250km밖에 안 돼요.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250km예요. 근데 이 거리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50km면요, 그 우리가 한 전주보다 조금 멀어요. 전주, 김제보다 조금 멀고 한그 서울에서 정읍 시내를 조금 지나요. 정읍나들목이나 정읍역 이런 데를 조금 지나서 한 내장산 정도까지의 거리라 보시면 돼요. 내장산 그 정읍 쪽에서 들어가는 그 내장산 있고 서울에서 한 내장산 가는 그 거리 정도 본다고 하면 거기까지가 평양까지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280km고 그러니까 그 가장 최적화된 길로 갔을 때예요. 고속도로 타고 청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청주에서 상주로 해서 그 대구로 가는 길 있죠. 그 청주 상주 선산휴게소 그 대구로 가는 길. 그쪽이 280km고 서울에서 광주까지가 290km예요. 예전보다는 그 광주 가는 거리가 많이 짧아진 거죠. 자,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지형이나 지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스킵을 하고 우리는 지질학자는 아니니까 과학적인 건 빼고 기후. 그 평양은요 냉대 동계 건조 기후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만큼이나 연기차는 좀큰 편이에요. 아, 물론 서울은요 예전에 비해서는 겨울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 이유는 하도 이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서울은 열섬 현상이 있죠. 그 열섬 현상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겨울은 좀 따뜻해요. 여름이 덥고. 그래서 1월 연평균 9.5도, 1월 평균 영하 5.8도, 그리고 8월 평균 섭씨 24.4도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시원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에서 제일 추운 지역은 중강진이에요. 정말 그 압록강하고 두만강 그 국경에서 제일 내륙 쪽에 있는 쪽이 중강진이에요. 아마 중강진 다음으로 추운 데가 백두산인 거. 그 백두산 천지가 제일 그 다음 두 번째로 춥고 세 번째가 아마 그세 번째가 개마고원 지역 쪽이 아마 그 다음으로 추울 거예요. 참고로 평양하고 같은 위도에 있는 대표 도시가 스페인의 이비자예요. 이비자의 1월 평균 기온은 영상 12도예요. 그리고 북한하고 겨울차 평균 기온이 비슷한 곳은요,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헬싱키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항구 도시죠.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이 939.8mm. 그리고 한반도는 다 그래요.
강수량의 70%는 여름이에요. 대신에 겨울에는요, 서울보다도 강수가 적어서 베이징처럼 약간 사막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양은 눈이 잘안 와요. 응. 서울의 60%밖에 안 돼요. 이 겨울의 강수량이. 그렇고요. 그럼 이제 평양의 약간 역사 시대별로 고조선 위만조선 시대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평양이라는 이름 안 불리고 이때는 왕검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 중국에는 한무제 시대였죠. 전한 무제 시대였는데 이때 우거왕이 전한하고 그 고조선 남쪽에 있는 진국하고의 교류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이득을 챙겨요. 나한테 조공해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사신을 보내요. 야, 우리 좀 좋게 좀 처리하자. 하지만 결렬돼요. 그리고 그 비왕 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파라는 사신을 그 인솔을 하면서 원래 한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근데 서파가 죽여요. 그러면서 기원전 109년 전한과 위만조선의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처음에는 요동에서 싸웠을 때는 졌어요. 근데 왕검성 농성전 도중에 기원전 108년 내분하고 내분으로 인해서 결국 왕검성은 함락당하게 돼요. 그래서 왕검성 전투. 그래서 그총두 차례가 있어요. 그 한무제 시대였고, 그리고 그래서 고조선을 갔던 사신이 그 의문의 죽음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서파를요, 고조선이 다시 그 몰래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요동에 부임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고조선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조선을 공격을 하는데, 그 이제 대치를 해요. 대치를 하는데 기원전 108년 우거왕이 심지어 태자도 배신해요. 태자하고 다른 몇몇 대신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시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우거왕의 태자하고 그 몇몇 그 대신들이 한나라에 투항을 하죠. 그 제남의 태수였던 공손수가 이제 이쪽에 왔는데, 그, 뭐냐, 당시 한나라 육군이 5만, 그리고 한나라 수군이 7천명. 7천명이 와서, 아니, 7만명이 와서, 아니, 7천명. 이게 정예 병력이 와서 이 왕검성을 공격을 했는데, 근데도 왕검성은 함락이 되지 않아요. 이때, 고조선의 마지막 충신이 성기라는 인물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기가 아니고요. 그이 성기가 왕검성을 굳게 지켜요. 하지만 결국 이제 공작원들을 파견을 해요, 한나라가. 이 고조선 사람인데 항복했던 사람들을 왕검성으로 몰래 들여보내서 그 성기를 죽여요. 성기가 죽으면서 결국 왕검성은 함락을 당하게 돼요. 그렇고요.
참고로 그 우거왕을 살해했던 자객 참은요, 나중에 한 나라를 배신하려다가 제거돼요. 배신자의 최후죠. 그리고 그 위만조선은 38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우거왕의 아들이었던 장이 왕검성 함락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 나라의 기지역 기후의 책봉이 돼요. 최는 열량후, 한음은 적저후, 참은 회청후 등의 책봉이 됐다가 그 참은 고조선인 포로를 숨겨준 죄로 기원전 99년에 제거돼요. 그리고 현지인들은 이렇게 그막 신화가 됐는데 정작 한나라군 그 지휘부 순치하고 공손수 위산 등은요 그 상을 받기는커녕 공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여 계획을 어긋나게 한 죄를 추궁당해서 그 기시를 당해요. 기시. 사람 많은 곳에서 목을 베고 시체를 거리에다 버려요. 그래서 순치하고 공손수 위산 등의 그 지휘관들은 다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순치한테 군권을 뺏겼던 누선 장군 양복은요. 병사를 거느리고 열구에 이르러서 순찰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군사를 풀어 많은 병사를 잃어버린 죄를 추궁당해서 원래 죽을 뻔했는데 그 엄청난 금액의 보석금을 바친 덕분에 목숨만 살게 되고 엄청나게 큰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전부 다 평민으로 살았다 그래요. 참고로 이 보석금이 필요했었는데 사기를 썼던 사마천은 이 보석금이 없어서 결국은 궁형을 당하고 고자가 돼요. 내시가 되죠. 궁형을 당하고 그 고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양성의 역사는 고구려가 처음에 이제 초기에 그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해서 도읍을 삼죠. 그리고 평양은요, 그 지금 평양에 랑랑구역이라는 행정구역이 있듯이 평양에는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낭랑군이 설치가 돼요. 근데 사실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수도를 정했던 이유는 그 당시는 하도 그 외적 그 뭐냐 주변 세력들과의 충돌이 너무 심했고 그것 때문에 그 지형이 험준한 국내성에서 그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국의 그 지안 땅 있잖아요. 백제하고 신라의 수도가 있던 부여분지 경주 분지에 한 4분의 1도 안 돼요. 국내성의 그 분지는. 그 정도예요. 그랬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천왕, 광개토태왕, 그리고 장수태왕 시대에 이르러서 고구려는 그 영토가 너무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영토가 넓어진 고구려한테 딱히 그 조그만 수도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의 안학궁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안학궁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하고 지금 요 사진이 안학궁이에요. 요 사진이 안학궁이고 그리고 평원왕 28년인 586년에는요, 이때 장안성이라는 성을 새롭게 지어요. 이 궁전을 새롭게 중건을 해가지고 장안성으로 새롭게 천도를 해요. 근데 원래 이 장안성을 만들 때요, 평원왕이 처음에는 한 번에 만들려고 했다가 그 흉년이 들자 이때 잠시 건축을 중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렇구요. 그, 이, 처음에 원래 고구려 수도는 평시에는 수도의 행정적 역할을 하는 평지성이 있고, 그 전시의 방어를 담당하는 산성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악궁하고 대성산성은 따로 있었어요. 그 장수왕이 천도했던 안악궁은 평시의 궁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시의 경우 이중 수도 체제로 옮기게 되죠. 근데 사실 안악궁 시절에는 그 대성산성을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이중 수도 체제가 이제 효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평원왕이 평지성하고 산성이 결합된 형태의 장안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평양은 바로 요 장안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왼쪽에 그 서남쪽에 넓은 쪽은 외성이고요. 이 외성은 민간인들이 좀 살던 곳. 그리고 여기 중성이 있고, 그리고 좀더 동북쪽으로 가면 내성이 있고, 그리고 북성이 있어요. 그렇구요. 이쪽 지역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낭랑군의 치소가 있던 곳이다, 이의 학설이 대세예요. 그리고 고구려가 이 중국의 군현들을 다 밀어내고요, 이쪽으로 천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서기 668년 평양선 전투가 끝난 이후에 그이 장안성은 거의 황폐화가 돼요. 처음에는 당나라가 안동 도우보를 평양성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신라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저항에 부딪혀서 안동 도우보는 평양에서 철수해서 한반도에서 빠지고 요동으로 가게 돼요. 해서 요동에서는 그 보장태왕을 조선왕에 임명해서 한때 통치하려다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역시 또그 꾀하다가 실패하고 유배가 되죠. 보장왕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그이 고구려 부흥운동이 끝난 이후, 안동도우부가 철수한 이후, 평양은 정말 한동안 뭔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됐어요. 황폐해지기는 했어요. 왜냐면 신라하고 발해의 그런 국경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수도가 아니고 변경 지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양이라는 도시가 황폐화되게 돼요. 다만 완전히 몰락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좀 토착해서 살고 있던 독립적인 세력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서기 900년대에 자칭 평양 성주였던 호족 금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궁예한테 투항을 해요. 사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왕건이 원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왕건이 합류하기 전 궁예의 오른팔이었던 환선길이 정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이 금용이라는 호족이 신라 출신인지 발해 출신인지 원래 독립적 토착민 세력이었는지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그 고려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한 이후에는 그 왕건이 이 평양을 서경이라고 칭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경은요, 제2의 수도로 개발이 돼요. 제2의 수도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왕건의 셋째 아들인 정종, 왕요는요, 왜그 고려 정종이 셋째 아들이냐면, 첫째 아들 혜종은 그대로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 태자를 거쳐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었던 왕태는 어릴 때 아기 시절에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은 정종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태조가 이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여 그 개발을 했고, 정종은 아예 그 수도로 보내 삼으려고 했었어요. 왕신념이 아예 왕건 시대 때부터 그 태조 시대 때부터 왕그왕 태조의 사촌 동생이었던 왕신념이 그 왕신념이 서경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후 고려 거란 전쟁에서 이곳은 엄청난 그 전장터가 되고 여러 차례 함락도 돼요. 그래서 나름 그북그 강동 육주 지역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방어선이 서경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1135년에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다가 실패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서경천도 운동이 취소가 되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분사제도가 결국 인종 때 폐지되게 돼요. 인종이 분사제도를 폐지하고 서경은 이때부터 제2의 수도라는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뭔가 좀그또 나름 그 행정 기능이 조금 약화되었지 나름의 그런 역할은 있었는데, 문제는 고려 명종 시대 때 조위총이란이 또 서경에서 일어나요. 조위총이란이 서경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또이 반란이 평정되고 나서 서경은 정말 이 도시의 그 권위가 엄청나게 내려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침입한 이후 그 원나라 직할령으로 바뀌어요. 동령부가 설치가 돼요. 이 동령부 설치는 어떻게 됐냐면, 그 뭐냐, 서북면 병마사 영기관이었던 최탄, 그리고 삼화교위 였던 이 연영, 이두 사람이 반란으로 인해서 서경 유수가 죽은 거예요. 서경 유수가 죽고 이 주동 세력들은 1269년에 이 서경 부근의 땅을 그 몽골에 바쳐버려요. 몽골에 바쳐버리고, 그래서 그 쌍성총관부하고 동령부하고 이때 몽골의 영토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70년에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1271년에 몽골이 중국식 국호를 정해서 국호를 원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1290년대 동령부 일대의 땅은 그 원나라가 고려에 반환을 해요. 이강그 동령부 지역들은 그 오히려 반환을 하고, 그 천리장성 일대 땅까지 갖다 써라, 북계 땅을 돌려줘요. 근데 그 이때 서경 유수관이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민왕 때에는 서경이라는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만호부를 거쳐서 평양부로 개편이 돼요. 공민왕 때는 평양부로 개편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쌍성총관부는 그 이제 조선 환조가 이제 고려에 다시 영토를 반환을 하면서 이제 고려의 영토가 됐고, 그 이후에 그 고려 말기에는 영토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평안도에 평양부, 그래서 평양부윤이 통치를 하는 평양부가 됐어요.
근데 평안 감사가 보통 평양 유술, 평양 부유는 겸하게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평양은 그 서울에 이은 한양에 이은 제2의 도시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조선에서 명나라로 가는 그 육로로 가는 그 길목이 평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위를 유지를 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조선 조정이 좀 차별을 해서 평양 사람들은 그 벼슬길에 오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상업에 열중한 사람들을 유상이라고 그 개성 상인들은 송상이라 불렀고 평양 상인들은 유상이라고 불렀어요. 자, 어쨌든 조선에서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는데 그래도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제 상업 발달이 그 되니까 나름 그 사회적으로 역할이 좀 커가지고 나름 그 과거 시험에도 좀 응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 그 한때 여섯 번째로 가장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이 됐어요. 143명. 그리고 제1의 지역은 평안도 정주라는 지역으로 283명의 급제자가 배출이 됐던 도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도 출신의 인사는 관직 진출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조선 말기 순조 시대 때 홍경래의난이 일어나죠. 홍경래의난 때 근거지가 정주성이잖아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 기생들이 많았던 도시들이 강계, 함흥, 해주, 진주, 그리고 평양이었어요. 진주는 아무래도 그 논계가 있죠. 아, 물론 그 논계는요, 진주 출신이 아니에요. 논계는 장수 출신이에요. 전라북도 장수, 그, 뭐냐, 통영에서 서울 가는 그 고속도로 있죠. 그 35번 고속도로. 그 통영 서울 고속도로, 그 중부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장수를 거쳐요. 하여간 그렇고 그 당시 조선 시대의 3대 지방관이라 불리는 그 보직이 있었어요. 나주 목사, 과천 현감, 그리고 평안 감사였어요. 나주 목사는 왜 거기 선망하는 부임제였냐면 평야지대잖아요. 먹을 게 많잖아. 그리고 과천현감이요? 그때의 과천현은 강남이었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1902년 대한제국 시대 때 평양을 다시 제2의 수도로 한번 육성을 해보자 하려고 풍경궁을 만들었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으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평양은요, 일제 강점기 때도 계속 그 지역 감정이 이어졌던 도시예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 영남지방하고 호남지방하고 그 지역 감지가 엄청나게 심하긴 한데, 사실 그 남북분단 이전에는요, 그 기호지방하고 그 평안도하고 그쪽 지역 감정이 제일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때 제일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 경기는 경성부 대표팀하고 평양 대표팀이 겨루는 그 서울 평양 매치 그게 제일 유명했었고요. 그리고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평양은요. 개신교의 교세가 좀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 도산 안창호도 평양 출신이고요. 그 도산 안창호도 평양 출신이고 그 현재 그 현재 은평구에 있는 숭실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대균쌤이 나왔다는 그 학교. 참고로 제가 수능 본 학교예요. 그 숭실고등학교에서 제가 수능을 봤었는데 그 숭실고등학교가 일제강점기에는 평양에 있었어요.
숭실대학교는 광복 이후에 그 분리해서 만든 대학이고요.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가 그 일제강점기 평양에 있었던 그 숭실학교예요. 그 학교이고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평양은요, 조선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상업도시였고, 그리고 이미 그 평안도 주민들은 조선 조정에서 그 지역 차별을 하는 바람이 약간 그 반감이 좀 심하다 보니까 평양이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 큰 부흥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한에 있는 개신교 단체들이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 논할 때이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이 장대현 교회예요. 그래서 그 평양은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일요일일 주일이라 부르고, 그리고 일요일은 새벽부터 맨날 그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니까 늦잠 자기도 힘들었다 그래요. 참고로요, 근데 북한은요, 아니, 그, 평양은요, 개신교 신자 숫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일 인구가 많은 종교는 천도교였어요. 천도교가 원래 북한 지역에서 그 신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아무래도 그 민족 대표의 그 영향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천도교가 남한보다 북한 쪽이 교세가 좀더 세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냐, 북한 정권이 탄생한 이후 북한에서는 그 포교 자체가 힘들죠, 현재는. 자, 그렇고 그 북한의 수도가 됐어요. 현재까지 북한의 통치권에 들어가 있는 평양. 그리고 그 한국 전쟁 때요, 그 평양 도시 전체가 폭격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때 뭐 수많은 유서 깊은 유적들도 이 한국 전쟁 때이 비행기 폭격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요, 일사후퇴 이후에도요, 그 북한 쪽으로요, 그 북한 쪽으로 계속 비행기 폭격이 갔어요. 개마고원 쪽을 막 공격하러 간 적도 있고. 자,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현재 우리가 그 TV에서 볼수 있는 평양은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 남북정 정상회담 때 화면에 비춰지는 평양은 정말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막 을밀대 막 이런 데처럼 정말로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 그 고적을 빼면요, 진짜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을밀대 사진이 이거거든요. 이게 을밀대예요. 그 을밀대 그 염리동에 있는 그 평양냉면집 그집 말고. 아, 물론 이따가 그 냉면에 대한 컨텐츠도 할 거지만 냉면 컨텐츠 할 거예요. 요즘 하도 그문 대통령이 하도 그 냉면 먹으러 가가지고 저도 냉면 컨텐츠를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현재 북한이 진짜 폐쇄체제인데, 사실 북한의 다른 도시들은 정말 그 평양만큼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사실 그리고 평양도요, 지금 그문 대통령이 그 이제 지붕 없는 차 타고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그 같이 갔던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대로변에서 시야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 건물들은 전부 다 삐까뻔쩍해요. 그 빌딩들만 따지면요, 저기 우리 그 계획 신도시들 있잖아요, 배드타운들. 막 우리 그 배드타운 가면 막 아파트들 막 삐까뻔쩍하게 높고, 그리고 막그 랜드마크들 다 있잖아요. 막 동탄 가면 메타폴리스 있고, 그 일산 가면, 일산은 솔직히 근데 랜드마크는 호수공원. 일산의 랜드마크는 호수공원하고 킨텍스고,
그리고 그 분당의 랜드마크는 글쎄요. 분당은 뭐 랜드마크가 따로 뭐 있나요? 그냥 공원들? 뭐 중앙공원 뭐 이런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좀 요새화된 도시예요. 저고도 대공망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약간 쇼윈도 시티여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 우리가 TV에서 보이는 그 평양은 그 길거리만 엄청나게 그냥 초호화 빌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TV 화면에 보여줬던 그 평양의 그 길거리는요, 서울로 따지면 테헤란로예요. 서울로 따지면 테헤란로 아니면 강남대로예요. 그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테헤란 남쪽 테헤란로, 테헤란로 그리고 서쪽에 강남대로, 동쪽에 영동대로 이렇게 그 D자 모양의 그길 있잖아요. U자 모양의 그 도로. 아니 나딱 네모 모양이구나. 북쪽에 도산대로가 있구나. 그 강남이 딱그큰 길들, 큰길네개 사이로 딱그큰 빌딩들이 다 집중돼 있잖아. 남쪽 길에 테헤란로, 동쪽에 영동대로, 서쪽에 강남대로, 북쪽에 도산대로. 딱그 사각지대 안에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그 약간 그런 삐까뻔쩍한 건물들, 그 평양의 그 제일 큰 길. 그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렇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양성은, 그 평양은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뭔가 순환을 많이 당했던 도시예요. 고조선 시대의 왕검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사군 중에 낭랑군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그 고구려가 멸망했던 그 시점의 그 수도였고, 그 이후 이제 고려 태조가 서경으로 다시 재건을 했다가 묘청이 난하고 조위총이 난 이후 그 실질적으로 그런 강력한 행정구역 기능을 상실하게 됐고, 그 몽골의 영토로 그 넘어갔다가 탈환되고, 또 임진왜란 때 한때 함락당했고,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때그 약간 의외로 그런 개신교 출신의 독립투사들을 많이 배출했던 지역. 그래서 또 평양이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개신교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쪽 출신이 많아요. 그 안창호도 평양 출신이고, 죽은 것도 평양에서 죽어요, 안창호는. 가족들은 저기 캘리포니아에 남겨두고. 그렇구요.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 엄청난 폭격을 당했고, 그래서 옛날의 모습은 싸그리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평양은요, 한국 전쟁 이후에 평양을 재건을 하다 보니까 그 서울처럼 시가지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도 그렇지만 대동강이 약간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을 해요. 그래서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은 또 평양에서 만나요. 근데 그 서울은요, 서울은 약간 강남이 현대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강북이 현대화가 많이 돼 있어요. 평양은. 그래서 강남은 정말 노동 인력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 통일거리 사업 이후에 거기는 뭐 개발을 많이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 TV 화면을 보여주는 그 주요 기관들은 다 강북 지역이에요. 그문 대통령이 그 비행기 타고 그 내렸던 그 공항도요, 평양의 북쪽에 있어요. 그 순환공항인가? 어쨌든 그 순환공항이 평양의 북쪽에 있어서, 북쪽에서 그 대로를 타고 쭉 내려와요. 그리고 그 원래 평양의 그 강북 지역에는 지하철 노선이 있어요. 근데 그 원래 그 하저 터널로 들어가지고, 서울 5호선처럼, 서울의 그 5호선처럼 하저터널 뚫어가지고
그 강남까지 지하철 연장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만들던 도중에 하저 터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는 평양 지하철은 확장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평양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당에서 고른 핵심 계층들이에요. 그래서 평양 시민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지역민과 다른 그 캐피탈 시티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평양 출신 사람들하고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하고 약간 배경 지식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에도 그 북한에서 왔던 그 새터민 출신들 그 BJ 분들이 새터민 BJ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 소율님도 그렇고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 그렇고 평양 시민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차별이 있는 이유가요. 평양 시민들은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통행증이 없어도 돼요. 그런 혜택을 갖고 있어요. 그런 혜택을 갖고 있고, 그 생필품하고 수도 전기 공급 최우선 지역이 평양이에요. 그쪽이 평양이 제일 그뭐 수도 전기 공급이 이쪽이 제일 앞서서 주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할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은 있지만 평양에는 그 우리 군대처럼 인트라넷만 보급이 돼요. 인트라넷만 있고요. 그 그렇고 그 개인 소유의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있냐면요. 물론 그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 원칙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용료가 비싸요. 그래서 당의 간부들이나 아니면 돈좀잘 버는 상인들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북한에서도 지금 이동전화 그 가입자가 그래도 나름 한 수백만은 돼요. 수백만은 돼요, 나름. 그리 하고요. 그리고 그 평양 시민들은 자가용 소유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제약은 없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엄청난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는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있어요. 막 교통체증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런 이유가 있는 게 북한 정권이요, 한국전쟁 이후 평양을 복구하는 과정이 있어서요, 좀 약간 동요하는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파가 아닌 다른 정당을 그 지지했던 주민들 있죠. 뭐 박헌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지했던 주민들이요, 다 평양 밖에 지역으로 그 내보내 버려요. 그래서 그 같은 북한에 관련 소식이더라도요, 그 평양 시민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 반응도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그 북한이 관련한 관광 상품에 있어서는요, 허용해주는 구역이 달라요. 평양, 금강산, 개성. 왜냐면 개성은 그 공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판문점 JSA 정도만 그 해외 사람들이 관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개성 같은 경우는요, 사업체 관련인들만 한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코스들은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평양을 가서 보면요, 막오 자가용도 있네, 오 스마트폰 있네, 오좀 사는구나 하는데, 문제는 평양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시민들의 생활상 이런 거죠. 평양만, 그리고 평양 중에서도 그 평양의 그 극도심 지역에 해당된 건, 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강남, 여의도, 그리고 서울 도심 그런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서울특별 시민들이 다그 강남 수준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강남 수준하고 상계동 수준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그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이지만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TV로 그 보는 그 평양의 그 길거리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요. 우리나라의 그 옛날 길거리를 생각나게 하는 영화 국제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급의 길거리가 보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평양의 겉모습만 보고 북한 전체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냐 대북 지원 이런 거다 해두죠. 그 대한민국은요 입국 허가만 받으면 일부 군사 지역 이외의 모든 대한민국 영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독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평양 중에서도 극히 일부 코스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요, 평양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나 있을지도 솔직히 알 길이 없어요. 그렇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정말 평양 시민들의 생활은 동남아에 가면 한 중산층 이상의 생활 수준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 그런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들 있잖아요. 옥류관 같은데. 매일 저녁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퇴근하고 밥 먹는 데야. 그래서 평양의 한정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 있다.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평양에 살고 싶다고 막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남한에서도요. 그 정말 그 이제 새터민 분들도 처음에 남한에 와서는 서울 위주로 살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실제로도 지금 서울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이북 오도청도 사실 서울 은평구에 있어요. 은평구인가 서대문구인가 종로구인가 어디엔가 있어요. 그 이북 오도청이 아마 저기 그 북악 터널에서 그 국이 터널 가는 길 아마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 서울특별시 그 간선도 아마 그 20번 도로 그쪽 그 국이 터널에서 북악 터널 사이에 그 세검정 가는 길그 사이에 있잖아요. 한 그쯤 가면 이북오도청이 있어요. 이북오도청이 그쯤 가면 있고요. 그렇고 그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라면요, 평양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못 가요. 하지만 제3국에 대해서는 그 평양이 그 굉장히 열려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로드맨도 김정은의 친구라고 하는 그 로드맨도 평양에 굉장히 열심히 가잖아요. 그래서 서방권 국민들도 방문할 수 있고요. 그 미국인도요. 미국인들은 오토 원비어 그 치사 사건 이후 2017년 9월 1일부로 그 미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가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국익 관련이나 취재, 인도적 지원 목적이 있음을 미국 국무부에 인정받으면 갈 수는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그 평양에 가려면 비자를 구해야 되고 항공편 자체가 별로 없어요. 수요 문제 때문에요. 일단은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 자체가 별로 없어요. 평양이 순환공항이 나름 국제공항이지만. 다만, 외국어로 평양이라고 쓰면 평양에 관련된 동영상도 많이 볼 수는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너무 자주 열리고 있어서 그 관련해서 각 언론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만이 북한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평양도 도심은요, 부가가치가 높은 고밀도의 업무 상업지구가 다 있고요. 평양의 중심지는 정부기관이나 공공시설들이 다 있어요. 대로변에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가 내부에는 공업지구, 상업지구 다 있어요. 보행도시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에게는 배치 구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명동 대로가에 주거지가 위치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 대학로도요. 그 혜화동 로터리 남쪽으로는 그 뭔가 번화가들이 많은데 혜화동 로터리 북서쪽은 집들이 많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 부동산 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토지를 사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이다 건물 거래하는 수준인데 개념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지진 못해요. 그리고 거대한 건물들 뒤쪽으로는 1960년대, 1970년대식 주택 단지들이 남아 있어요. 일단은 주민들이 이사 가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대규모 도시 개발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2010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그 평양시에 속해 있던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그리고 승후구역은요, 그러니까 남부 행정구역이 황해 북도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평양 시민한테 특혜를 전부 다못 주니까 아무래도 그 뭐냐 평양 직할시의 그 면적을 줄였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약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평양의 행정구역에서 빠졌던 이네 개의 구역은요, 어떻게 보시면요, 외부 언론에 보여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아마 좀안 보여주려고 행정구역에서 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평양에서의 승후구역은요, 승후 수용소라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굴리던 구역이었어요. 근데 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던 승후구역이 2010년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약간 평양의 1인당 GDP가 2,700달러예요. 다른 지방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아요. 하지만 이것도 대한민국 10배 이상보다 낮고요. 그리고 1인당 GDP 글쎄요. 글쎄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위 10%만 모아둔 도시가 우리보다 30년 이상 뒤쳐져 있다는 도시예요. 도로교통. 아무래도 평양 자체는 도로교통은 좋은 편이에요. 평양에서 순안까지 고속도로가 있고요. 향산까지 관광도로가 있고 역시 원산까지 관광도로가 있고 강동까지 고속도로가 있고
청년 영웅 도로가 있고 개성까지 고속도로가 있고. 근데 이제 원래 남포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청년 영웅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일반 도로로 격하가 돼요. 그렇고요. 현재 그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놓고 있어요. 원래는 그 평양에서 요양산까지 그 고속도로가 그 있는데요. 문제는 그 현재 안주에는요, 신의주까지 그 고속도로를 연장하려는 그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그 신의주시에서 압록강 대교를 건너면 그 선양에서 단둥까지 동서로 이어져 있는 그 고속도로에 지선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 그 연결도 충분히 가능한 게요,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만들면 이 북한 구간의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돼요. 아시안 하이웨이가 되고, 그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노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은 경부고속도로, 그 중국을 거쳐서 그 중국 그리고 중국, 인도, 터키. 중국에서 중간에 어디로 거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은 중국에서 인도로 해서 터키로 가는 그 1번 노선이고요.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노선은 동해고속도로예요. 그 부산 해운대구에서 현재 속초까지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 그리고 아직 고속도로가 안 뚫린 구간은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을 국도 7호선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동강을 건너는 다리가 6개가 있는데, 옥류교는 왕복 6차로, 나머지는 왕복 4차로예요. 그리고 무궤도 전차고 시내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무궤도 전차는 석유를 안 써요. 근데 소음이 적긴 한데 기술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차체가 너무 노후화가 됐고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가끔씩 멈춰 서요. 그렇다 보니 이제 전기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일반 버스들을 좀 많이 타고 다녀요. 그렇고요. 하지만 석유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그 전기가요, 그 전기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석유로 굴러다니는 버스가 뭐 제대로 다니겠어요? 그래서 평양의 외곽 지역에 있는 버스는요, 진짜 출근 시간대만 되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 관광 버스들의 경우는 1990년대 일본에서 퇴역한 시외 버스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선전 차량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 태우는 버스들은 그 토요타 하이에이스 이런 신형 버스들만 굴려요.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그 슈퍼 에어로시티 시리즈 있죠. 뉴 슈퍼 에어로시티. 이 시리즈가 지금 평양에 다니고 있어요. 북한에 진입이 가능한 한국산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버스가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버스들이에요. 그래서 KD 운송그룹도 그 대원관광, 북한 진입하는 관광버스 업체에 한해서는 현대자동차 버스를 출고를 해요. 그렇고 그
철도는 그 경의선, 평나선, 평덕선, 평원선 등이 있고요. 그래서 철도의 중심역은 평양역이에요. 하지만 우리 막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이런 정도의 활기는 없어요. 다만 그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 그 고속철도 건설에는 합의한 바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고속철도 같이 놓기로 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평양성이 아니 평양역이 한 우리나라의 한 천안아산역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 노선은 두 개가 있고 그 궤도 전차 노선은 그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 노선으로는 천리마선, 혁신선이 있고요. 아직 그 노선 이름은 확정을 못했지만 계획된 노선이 하나가 있어요. 계획된 노선이 있지만 아직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 환승역도 있고요, 나름. 그리고 평양 안에는 대동강역, 평양역, 보통강역, 서평양역 등이 있어요. 평양역 등이 있고. 자, 그렇구요. 대한민국의 환승역과는 좀 다르게, 그, 같은 환승역에, 뭐, 어느 역 1, 어느 역 2, 어느 역 3, 이렇게 붙여서 구분하는데, 이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 노선은 약간, 그,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강남 쪽에, 그, 열차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연못동 이북에는 수맥이 엄청나게 크게 흐르고 있어서 터널을 뚫을 수가 없대요. 이거를 피하려면 심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핵전쟁이 견뎌야 될 지하철을 얕게 파는 거는 뭐 북한이 할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궤도 전차인 트램. 트램의 경우는 원래 한국전쟁 직후 폐지가 됐는데 기존 도시 교통수단이 포화가 돼가지고 제도입이 됐어요. 트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트램은 약간 좀 개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렇구요. 그 뭐시냐? 그리고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금수산 궁전까지 그 연결되어 있는 금수산선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노선은요, 그 1000mm 협궤예요. 그 궤도 궤 폭이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종의 셔틀 노선. 그렇구요. 그, 근데 궤도 전차가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없어졌는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고, 순안국제공항, 평양 북쪽에 있구요. 그, 국내선은 청진, 해주, 함흥, 개성, 강계, 길주, 남포, 삼지연, 신의주, 원산 등으로 간다고는 돼 있는데,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삼지연에서 평양 구간은 경축 행사가 있을 때 양강도에서 가는 대표단이 그쪽으로 갈 때는 있어요. 그쪽 양강도는 개마고원 지역이라서 거기는 좀 너무 그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구요. 그리고 국제선의 경우는 북경, 선양,
블라디보스토크 이새 노선이고요. 그리고 오양사가 중국 국제항공이 있기는 한데 그 뭐냐 베이징하고 평양 노선이 여름에만 취항을 해요. 그리고 그 평양의 그 순환공항의 대부분은 고려항공이 운항을 하고 있고요. 그렇고 그 평양은 뭐 강계 진주와 더불어 미녀의 고장으로 유명한데 이와 관련된 속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속담이에요. 여자는 서울 말씨에 평양 인물에 강원도 살결이라야 한다 하는데 여기서 말한 서울 말씨는 상경민들의 영향으로 호남을 시한 지방 억양이 좀 가득 섞인 요새 서울 말이 아니고 그 평양 쪽 사투리 억양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옛날 서울 사투리예요. 그리고 그 북한의 문화 활동은 군중 문화예요. 그 예술 단체들이 국가 아니면 당 혹은 군 같은 집단 소속이에요. 중심지는 당연히 평양이죠. 그래서 만수대 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무섭다 이 이름 피바다 국립민족예술단 조선인민군협주단 조선국립교향악단 그리고 뭐 영화방송음악단 은하수관현악단 등 1급 예술단들이 다 본거지가 평양이고요. 전용 극장이나 콘서트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그 공연을 볼수 있는 데가 있죠. 그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오면 다 거기서 공연 보라고 하죠. 그리고 교육시설 집중도 역시 서울만큼 심해요. 김일성 종합대학 있고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교원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평양철도대학, 김원균 평양음악대학, 평양무용대학, 평양미술대학 등 북한의 그냥 엔간한 최고의 대학교들 다 평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도 다 평양 시민들이고요. 지방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 있는데 진짜 드물어요. 그리고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등도요. 지방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엘리트 출신들만 그냥 다닌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상하 수도방의 인프라가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요. 평양 중심부에서의 건물 신축은 현재 금지되어 있어요. 이쪽은 현재 신축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고요. 근데 2010년대 이후로 평양은 이제 외부에 뭔가 보여주려는 것을 이유로 고층 아파트가 좀 많이 좀 늘어있죠. 고층 아파트가 좀 많고요. 글쎄요, 평양은 만약에 철도를 좀그 개편을 하고 그러려면요. 일단은 그 무조건 그 복선 직선화 복선 전철화 사업 해야 돼요.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 평양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서 인프라가 그나마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더 쉽게 개발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는 해요. 그렇고 나름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제일 쉬운 곳이에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제일 쉬운 곳이에요. 그리고 잘하면 서울의 과하게 밀집된 인구를 좀 분산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남쪽을 이동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북진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 평양으로 이주하면 되죠. 북진 정책. 그렇구요. 그래서 평양은 어떻게 보면
이 남한의 어떻게 보면 약간 대전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고조선 후기 수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구려의 수도였고, 그리고 고려하고 조선시대 때만 해도 나름 그큰 도시였어요. 그렇다 보니 역사적인 유적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관광 코스도 많이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울은 막 급속한 발전은 난개발이 심한데 평양은 철저한 계획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 평양 특별자치시가 될수 있어요. 세종처럼. 그리고 되게 탁 트인 도시이고. 하여간. 그래서 평양은 나름 그 행정적으로 특별자치시가 될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그 행정기관들이 평양으로 좀 아마 나눠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만 남한의 사람들이 옛날에 북한 지역으로 그 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은요, 사실 오히려 새로 개발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기존 시설을 다 갈아엎으려면 철거 비용까지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강남구, 세종시 다 허허벌판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막상 개발을 한다고 땅을 파면 그 유적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하면 평양은 제2의 경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제2의 경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단은 통일왕국은 일단은 행정적인 수도는 그대로 서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국대전 이래로 관습법상 수도는 서울이에요. 그 헌법재판소에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때도 그 수도는 서울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로 뭐 수도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없는 한 수도 이전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에 북한이 행정구역을 변경한 행정구역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는요, 현재 서울에 이북 5도청이 있고 이북 5도위원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직 일본인들이 붙인 일본식 지명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쭉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평양의 을밀대는요, 평양성의 누대예요. 을밀봉이 있고요. 그 옛날에 을밀선녀가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놀았다는 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을지문덕의 아들인 을밀이, 을지문덕의 아들인 을밀이 이곳에서 싸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을밀은 안장왕 시기의 인물이고 조위 선인 출신이에요. 조위 선인 출신이고, 그리고 을지문덕 시기의 성씨를 을지에서 을지씨로 고쳤다 그래요. 을지문덕은.
그렇고 그 강준용이라는 노동자가 있는데 이 강준용이라는 노동자는 일제 강점기 시절 때요. 1930년 9월 29일 열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을밀대 지붕에 올라서 단식 농성을 했었어요. 1930년 고무공장 사축의 일방적인 임금 10% 삭감에 반발해서 이 뭐냐 파업을 했는데 일제가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을밀대 지붕에 올라서 노동과 관련한 그 노동 인권과 관련한 단식 농성을 벌였고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 감하를 취소치 않으면 근로대종을 대피해서 명예롭게 죽을 것이고 지붕 위에 사다리를 대놓기만 하면 곧 떨어져 죽겠다. 그리고 농성 8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서 강제 구인이 됐지만 옥중에서 또 단식 투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강준용 열사는 이것 때문에 해고가 돼요. 하지만 고무공장이 입금 삭감은 막아내요. 그러니까 입금 삭감 막아낸 대가로 자기 혼자 해고된 거야. 하지만 이후 잦은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서 몇년못 가서 죽어요. 자, 고은 시인이 그 뭐냐 만인보 1권에서 이에 대한 시를 썼어요. 시 제목은 을밀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나라의 여자는 슬픈 여자가 아닙니다. 한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놈의 한이란 반역입니다. 이 나라의 여자는 밭에서 자식 앞에서 눈 부릅뜬 역사입니다. 어디에 설부 앵두 입술 버들허리입니까? 그건 28청춘 기생일 따름입니다. 이 나라의 여성은 싸낙배기 투가리입니다. 밑구멍 20개 뚫린 시루입니다. 가마솥입니다. 그 이름 강주룡. 압록강 굽이 강계에서 태어나 14살에 만주땅 서간도 건너가 20살에 독립당 수령 백광운 부대 제2지대의 한 병사 아내가 되어 성난 독립운동 뒤에 따라다니며 독립군 밥해줬는데 1년 뒤딸 하나 두고 남편이 눈 감았습니다. 24세 딸 데리고 돌아와 평양에 머물며 친정 부모 동생들 생계까지 도맡게 됩니다. 공장 여공이 됩니다. 1931년 평원 고무공장 파업 주동자로 단식 동맹을 이끌어 갑니다. 그 단식 동맹의 여공들 강제 해산당하자 을밀대에 올라가 목매어 죽으려고 광목 한필 사가지고 대동강 위 을밀대로 올라갑니다. 그는 죽어서 여공의 싸움 만천하에 알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는 끝까지 살아서 싸워야겠다고 생각 돌려서 을밀대 지붕 위로 광목근 삼아서 올라갑니다. 40여 척이나 되는 꼭대기에서 이른 아침 을밀대에 오르는 평양 사람들에게 이 땅의 여공 강주룡은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2300 고무종 공장 직공 임금 인하와 죽기로써 싸웁니다. 평양에는 부자가 많아 국일관에는 연일 풍악소리 요란한데 이런 흥청망청이 다 우리 직공의 피땀입니다. 나는 평원고무 사장이 임금 인하를 취소하기까지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누가 나를 강제로 끌어낼 생각 마시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떨어 죽을 터입니다. 1931년 5월 20일자 신문. 평원고무쟁이 평양 을밀대 채공녀 나타남. 40척 고공에서 연설. 모란대 위에 올라선 여투사. 이번에는 단식으로 완강히 버티다. 그렇습니다. 강주룡은 지붕에서 고공농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몰래 기어오른 소방관들이 밀어뜨려 잡혀버렸습니다. 그뒤
1935년. 만 4년의 감옥, 평양형무소 남사 저쪽 여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배 골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 여자입니다. 이 싸움이 이 나라 여자의 삶과 죽음입니다. 한이라고? 그 무슨 개수작인고? 퇴! 천년묵은 한? 아나, 한. 한 좋아하네. 여기까지가 시예요. 마지막 세 줄이 시인의 울분이 약간 이 약간 그 글자를 뚫고 역으로 승화가 됐어요. 자, 하지만 현재 서울 시민들에게는 을밀대 정자 자체보다는 그 이름을 딴 서울의 평양냉면 전문 음식점이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본점은 마포구 염리동에 있고요. 그 뭐냐, 원래 창업했던 분이 돌아가신 이후 큰아들이 본점을 물려받고 작은아들이 역삼동에 분점을 냈어요. 강남에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분점이 킨텍스에 있고 그리고 분당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육수 공장을 따로 차려서 육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공장 운영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소송을 간 적이 있어요. 육수 대금 정산 과정에서 생긴 갈등, 공장 운영을 둘러싸고 형제가 다툰 거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잠시 이 100분에 가까운 동영상을 중단을 하고 그 녹화를 종료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평양냉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